네, 이번엔 험버커 기타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크 트레몬트입니다. 이게 저희 PRS SE 하면은 떠오르는 그 세 가지 아티스트 시리즈가 있죠. 산타나, 그리고 네, 오리안씨, 마크 트레몬트, 이렇게 세 명인데, 저희가 이거를 2012년도부터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전통의 SE 라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트레몬트 나머지 이제 뭐 그 모델들도 그렇지만 SE 라인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었는데 네. 그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 바뀌면서 가격이랑 스펙이 한번 조정이 됐습니다. 스펙은 조금 더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개량되고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가격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을 때보단 조금 그래도 저렴하게 조정이 된 네. 그 가격 상승폭을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유지했으면 아마 100만 원 중반까지 갔을 네, 그런 가격들이 100만 원대 초반으로 정리가 된 SE의 새로운 라인입니다. 2020년 PRS SE 모델이고요. 2012년에 저희가 최초로 했을 때부터 마크 트레몬티는 사실 락기타라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네? 받았었어요. 그때 2012년 와 진짜 오래됐구나. 2012년 4월 27일 기어타임스 222회 때 지금 뭐 3000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222회 때 선생님은 동급 중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저는 이거야말로 기분 좋은 가격이라서 소주점, 해장국점 5점 만점일 때 4.4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교영씨랑 같이 했거든요. 교영씨랑 같이 했을 때 선생님 한줄평은 최적화된 기름량, 교영씨는 모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장르에 어울리는 기타, 저는 가장 성실한 개인통이라서 8.5, 9.0, 9.0이라는 아주 좋은 점수를 늘 받아가고 있는 기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크 트레몬티 스탠다드 2020년에 이제 또 어떤 점수를 받아갈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2019년형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갔어요. 2019년은 128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107만 8천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네, 작년 거랑 스펙 비교를 해봤는데 탑이 없는 것 말고는 저희가 다른 뭐 변경사항은 찾지를 못했는데 탑값이군요. 그러면 그게. 탑값이네요. 저게 네. 128만원에 107만 8천원에 20만원이나 탑값이 나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되게 비싸네. 탑이 엄청 비싸네요. 네. 네, 오늘은 노탑 모델 네, 노탑에서 107만 8천원입니다. 가격 저렴해요. 네. 자, 그럼 스펙을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8cm, 무게는 3.66kg, 두께는 46+2mm. 살짝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CV 프레디 뚜레는 70, 아 그래서 지난번에는 46에 50이었거든요. 아. 탑이 2mm 정도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두꺼웠나 보네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2mm가 더 얇습니다. 네, CV 프레디 뚜레는 75mm. 네, 그리고 바디는 마호가니, 4개는 메이플 와이드 씬넥, 네. PRS 디자인드 튜너 3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625mm,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의 인레이 버드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35mm입니다. 25인치,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트레몬티 S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네. 트레몰로 업 루트 네. 네. 요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 뒤에서부터 한다 그랬죠? 저희가 이게 소리가 좀 우렁차갖고 좀 줄였어요. 한 10% 정도 앰프를 좀 볼륨을 줄였습니다. 오늘 계속 싱글하다가 네. 해갖고 하고 튼튼한 이 톤, 네, 네. 건강한 트레몬티만의 톤 듣고 있습니다.
진짜 튼튼하고 건실한 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실한 월컵이 돼 있죠, 톤이. 네. 팬더의 마샬게인 제일 기대되네요. 네. 계속 싱글만 듣다가 이런 뭐가, 게임 들으니까 예. 아주 속이 후련하네요. 백내장 수술한 것 같아요. 잘 보여. 아우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 트레몬티는 역시 개인 톤이 이거 뭐 예. 탑 없어도 저는 뭐 똑같. 탑이 예. 없다고 뭐 아쉽고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예. 오히려 가격 싸져서 좋네요 저는. 네, 좋은 기타네. 네, 좋은 기타예요. 정말 개인에 있어서는 역시 뭐 여러 번 인증을 받은 기타이기 때문에 네. 네, 화끈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트레몬티 이것도 한번 메이킹 한번 좀 사운드를 이것저것 네, 공간에 좀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코러스를 넣으면 그래, 코러스가 좀 이렇게 먹어야죠. 찐득하게. 시원시원해. 좋네요. 찐득찐득하고 네. 시원시원하고. 자, 그러면 좀 락킹한 반주에다 묻혀서 가겠습니다. 네. E마이너입니다. 네.
이야, 나오셨습니다. 우후. 자, 마크 트레몬티 스탠다드 같이 보셨고요. 가격이 오히려 20만원 더 저렴해진 탑 없는 모델.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이제 까만 색상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만능 간장 드리겠습니다. 만능 간장. 네. 네, 좋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간이 필요한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리는 만능 간장. 저는 탑이 없는 게 오히려 가격도 싸지고 뭐 사운드에 아쉬움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스트랄해요. 뭐가 되나. 공든 탑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탑을 공들여 올려봐야 가격만 비싸지더라. 공든 탑은 무너졌습니다. 무탑 반전 모델 주시네. 좋네요, 기타가. 이게 일단 소리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튀는 게 없고 진짜 튼실하고 건강하고 참 정제되어 있는 소리. 네. 자, 몇 대? 몇? 네, 9.0? 9.0. 네, 선생님은 그때 8.5였는데 약간 점수가 올랐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 게 맞나봐요. 탑이 무너졌어요. 네, 가성비가 살짝 올랐습니다. 탑 다 쓸모없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트레몬티 스탠다드 107만 8천원. 네, 이 험버커의 매력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가성비가 그런 엄청 좋고 모델이었습니다. 네, 역시 PRS SE는 진짜 조금 중급 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옵션, 네, 제공해주는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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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비티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